투자자들은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고 그러죠. 그죠? 아, 전문가님, 매수는 내가 잘하는데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매수 잘 못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를 못해요. 아무 때나 매수해놓고 매수한대요. 신규 투자자들이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매도를 준비해야 되죠. 그죠? 또 각종 언론에서 지나치게 주목하고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낼 때도 매도해야 되냐. 이게 심리예요. 심리. 문제는 매도할 때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지만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안 해요. 재무 분석은 볼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업 분석은 안 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죠? 차트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귀찮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몰라서도 안 하고 알아서도 안 해.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건 안 하고 그죠? 아, 차트가 뭐 어떻게 돼서 뭐 그저 매집이 들어가서 여기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매집이 들어가서 이게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제 추세 전환하고 어떻게 돼서 나갈 걸 전부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이 돈을 진짜 잘 버는 기업인지 가치는 변함이 없는지 가치가 점점 커지는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끊임없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여러분을 횡포를 부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 좋은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믿으면 간대더라. 장기적으로 간다는 확신을 갖고 기업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갖고 있어 주식 부자가 아닌가요?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 부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용 사장이 주식 부자 아닌가요? 그런데 개인들은 안 된다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무슨 뭐 단,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없대. 아니, 오리온을 샀어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리온 하나 샀어도. 아니, 이거 과거에 샀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지금은 오리온 박살났지만, 아, 이게 146만 원 갈 때, 어, 오리온 맞나? 아니, 이게 이제 액면분할에 안 되겠구나. 오뚜기. 아니, 그러면 얘를 오리온으로 보죠. 오리온 홀딩스로 보면 되지. 홀딩스. 아, 얘가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예, 엄청나게 갔잖아요. 액면분할돼서 안 되네, 이거는. 그러면 오뚜기를 가자고요. 아, 오뚜기를 가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146만 원 갈 때까지 들고 왔으니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아, 그냥 2005년에, 아유, 2000 리먼 사태, 1997년에 리먼 사태에 그냥 난 주식을 모르니까 에이 오뚜기나 사놓고 그냥 지질러 놓지 뭐 아이 그냥 갖다 여다가 1000만 원 갖다 그냥 저축해놨다 잊어버리자 리먼 사태가 뭐 어쩌다 1997년 1998년에 사가지고 애들 묻어둔다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고 가만히 1998년 97년 말에 리먼 사태 뭐 IMF가 왔대는데 그런 거 아는 법 없어 그냥 묻어놨더니 8686배가 갔어. 아, 1000만 원이 지금 얼마야? 20년 지나서. 8억 6천이에요? 8억 6천 갔잖아요, 1000만 원이. 말도 안 돼요. 은행 갖다 놓으면 몇푼 줄까요? 이자 10% 준다고 해도 꽝이죠. 아, 이런 거 하려면 이런 거안 해요. 부자로 간대도. 부자 되기 싫다는데, 뭐. 부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크면, 변동성만 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아, 변동성만 왔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전문가 죽겠습니다. 아, 나 팔아야 되나요? 조금만 조종해도 나 팔아야 되나요? 아우성 납니다. 그냥 가만히 묻어도 아서 LG생활관광 묻어두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진짜 아니야 LG생활 필요 없다 동원 개발 아유 정말 이거 동원 FMB를 샀으면 도대체 또 돈이 얼마야? 왜뭐 주식이 없대 주식이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없대 아 이거 몇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 2002년에 아 이게 2000
2000년도 초에 제가 사서 가만히 묻어놨더니 순식간에 300%가 나더라고. 아니, 이게 세상에, 여기서 사서 묻어놨으면 세상에 2000년도에 사가지고 2015년까지 15년만 딱 들고 가면 도대체 얼마냐, 이것도. 78배가 나갔어. 아, 15년만 78배. 부자 그냥 저절로 되잖아. 천만 원이면 7억 8천이야. 수두룩해, 수두룩해. 그럼 LG 생건을 보자. 아니, 뭔 있어요? 에? 아니, 봐봐, LG 생활건강. 지금 황제주잖아. 아니, 이거 2000년도에 사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냥 묻어서 그냥 나는 아는 바 없습니다.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얘도 43배가 갔어. 뭐 주식이 없대요. 대한민국에 그런 주식이 없대.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장기로 들고 갈 주식이 없대요. 뭔 주식이 없어, 43배가 나갔는데. 천만 원이면 4억 3천이에요. 여기다 천만 원 담고, 동원 FM에다 천만 원 담고, 삼성전자에다 천만 원 담고, 저거다 천만 원 담고, 10종목에다 천만 원 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좀 자자. 그러면 천만 원이 도대체 얼마 됐을까? 아, 셀트리온 사가지고 들어갔으면 또 이것도 삼십 몇 배야. 아이씨. 맞아요. 템플턴이 시뮬레이션. 아, 돈잘 버는 기업에 동일 비중으로 천만 원씩 똑같이 타서 10종만 묻어두고 10년만 묻어둬봐. 그냥 부자 되지. 돈못 버는 기업에 가서 그냥 사가지고 어떻게 대박, 빨리 대박 부자 된다고 그러다가 깡통 차고, 그다 돈다 잃어버리고. 우리 이런도 전문가님, 나 5억 잃어먹었습니다. 그죠? 5억 잃어버렸습니다. 뭘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도 어떤 선택을 하냐 해서 앞으로 10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종목을 내가 사서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해서 좋은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발로 차버려, 그런 종목은. 오늘 당장 급등 나가야 된대, 급등. 그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종목 선정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종목이 안 좋은지, 위험한지 생각해서 제외하는 관점부터 제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시간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기업 분석은 안 한다니까. 차트가 뭘 해준대. 맨날 그냥 뭐 차트가 그냥 매달려 있어요. 온통 주식쟁이들은 다 차트에 매달려 있어. 이런 주식을 버섯 들고 가서 그냥 저절로 부자인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업에다 돈을 빌려주고 부자 되라. 부자 되라니까 부자 되는 방법은 안 하고 뭐만 하지요? 오늘도 도박만 하고 있어. 계속 도박. 아휴, 오늘도 짜릿하게 먹어야 돼. 도박해야 돼. 단타 쳐야 돼. 트레이드 해야 돼. 이게 다 뭐예요? 정부가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카지노 가면 또 뭐예요? 즐겨, 즐겨. 돈 주고.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돈 10만 원만 들고 와서 신나게 즐기다 와세요. 10만 원 잃어버렸대. 거기다가 돈 벌라고 덤벼. 그러니까 돈 벌어져, 안 벌어져? 아, 돈 벌고 장기에 저축했다가 돈 벌라고 그러면 돈 단타 쳐서 돈 까먹고. 그죠? 카지노에 가서 놀다 오라 그러면 돈 벌겠다고 죽어라 하려고 그래서 돈 까먹고. 아주 거꾸로만 하죠, 거꾸로만. 우리 인간들은 꼭 거꾸로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부 다 거꾸로 합니다.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주면 그거 하는 건안 하고요. 아, 템플턴도 똑같아요. 템플턴이라고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지금은 안 하지만. 그죠? 과거엔 저도 똑같았어요. 왜? 공부를 해보니까, 아, 좋은 종목을 사면 부자가 되는 거야.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또 이럽니다. 매수만 하고 매도가 없는 인지 부조화에서 벗어나라. 무슨 말이냐? 인지 부조화라는 말은 사람이 인식과 행동이 서로 상충돼서 모순이 발생할 때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정당화나 맹신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A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자꾸 떨어지면, 그죠?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전문가를 믿는 거죠. 누가 추천한 건데, 얼마나 저 사람이 유명한 전문가인데, 저 사람은 100%야. 100%를 믿는 거예요. 그죠? 100%를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문가 된지 얼마 안 됐어. 저 사람은 믿을 게안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권위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지. 아,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데, 삼성전자야. 여러분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순된 사고방식을 벗어나고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인지 부조화다. 그걸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지 부조화가 줄어들지 않으면 스스로 합리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더욱 초조해지고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정당화시킬 이유만을 찾아댕기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이 기업이 만약에 상한가 가서 엄청나게 부자 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이 기업이 엄청나서 부자 돼서 이거 엄청나게 갈 거라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쫓아가서 꼭대기 가서, 그죠? 아, 신라젠이 어떻게 될 거라는데, 신라젠. 이게 30만 원 간다서, 30만 원 가니까 쫓아가서 사면 나를 갖다가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질르라고 그러니까 5천만 원 갖다 질러.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말이 이해가십니다. 그러신 분 1번. 아직 좀 이해가 안 갑니다. 2번. 아니, 전문가님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칩니까? 에? 좋은 종목은 분석해서 주고요.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리는 거구나. 전문가가 이름이 유명하면 그 사람이 더 권위의식이 높습니까? 사람은 틀리는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뭘 잘못 알고 있네?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 그죠? 무조건 믿어. 100%래. 전문가가 100%래.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래갖고 가서 질르는 거예요. 질러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코피 터지는 거지. 주식은 경제 공부도 중요하고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중요한 거죠. 인지 부조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왜 계속 손실을 내는지 쉽게 알수 없더라. 자기가 인지 부조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요? 주식 중독증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치다가 대본에 오면 템플턴 방의 여성은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다 인지 부조에 빠진 거예요. 왜 단타를 쳐야 되니까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사서 수익을 몇 프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향은 어때요? 중장기 투자잖아요.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어때요? 곤두박질 쳐서 쭉 내려오니까. 아, 전문가님 잘못 샀어.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어떤 거였더라? 예, 이날입니다. 템플턴이 여기서 사줬거든요. 자, 인지 부조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공부가 잘 되죠? 딱 나왔습니다. 샀습니다. 에이, 전문가 추천했어. 전문가 추천하니까 안 사. 에이, 저게 가겠어. 차트를 보니까 뭐, 에이, 비실비실 되고 뭐, 가겠어. 안 사. 또 나가네. 어? 설마 저게 또 갈까? 또 가네. 또 갔어. 아, 장대 양봉이 나왔어. 아니, 일본 수출 규제한다고 그래서 7월 1일 날 사줬는데, 장대 양봉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빼고 도망간다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올라가네. 여기 가서 샀지.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잘안 돼. 뭘 매수를 잘했어요?
못한 거지. 왜 여기 쫓아가요? 나만 빼놓고 도망가면 난못 사잖아요. 상락하면 어떡해요? 쫓아가 사는 거예요. 아, 깎아준다니까. 전문가님은, 자,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나 손실 났는데요? 대번에 이릅니다.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준 적이 없는데. 분명히 추천 여기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익 나야 정상이지. 어떻게 손실입니까? 사실은요, 제가 여기서 쫓아가서 질렀거든요. 이게 인지부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가는 단기적인 변동이 있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이 따고 오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어떡해. 나 손실 난 추가 매수. 펀더멘털을 벗어나기 어렵죠.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믿어라. 기업을 믿고 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여기서 왜 사? 안 샀으면. 지금 수익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따라간다니까요. 쫓아가서 산다고. 단타방에 있다가 딱 오니까 쫓아가서 급등 나가면 그냥 쫓아가서 사요. 질러 거기까지.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에 빠지는 거예요. 늘 단타에서 하는 방법이 그 매수가 잘하는 건줄 알아. 예? 매수가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아침부터 튀고 나가는데 쫓아가서 매수해가지고. 그러면서 쭉 미끄러지니까 손절, 죽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그저 쭉 올라가다가 쭉 빠지니까 손절, 죽는 거지. 사지 말라 그러면 꼭 따라가서 사요.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인지 부조화에 빠졌다. 여러분이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보면 변화에 길들여져서 못 가는 것은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가는 거예요. 아, 떨어졌네. 아유, 손절해야 되네. 손절 딱. 손절했더니 또 나가버리네. 잘라버렸더니 또 나가. 쫓아가서 샀어.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샀더니 또 떨어져. 또 손절. 또 나가. 이 왼수 같은 종목.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리고 맨날 이제 한탄하는 거죠. 종목을 볼줄 모르니까.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전문가니. 그냥 내가, 그래서 내가 안 삽니다. 나는 주식 사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때 여러분들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유료 방송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사는 방법을 모르고서 자꾸만 매도만 잘안 되는 거예요. 뭐 매수 잘못했는데. 이게 뭐다? 그래서 추천 종목에 길들여지면,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길들여지면 자신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 발굴에 대한 자신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뇌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신의 계좌를 통째로 맡기는 1인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없다면 하지 말라. 노력하는 자에게 좋은 열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님 우리 방에서 공부하고 나갈 때 한번 102% 팔라고 그러는 걸못 팔게 했거든요. 그죠? 못 팔게 했는데 팔았는지 저도 궁금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어. 그죠? 폴리테. 파셨나요? 파셨다면 1번, 안 팔았다 2번. 보유 중, 아이, 멋집니다.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이걸 우리 방에서 실제로 졸업하고 나가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여기에 102% 났을 때잖아요. 내려왔죠? 또 샀어요. 여기서 또 사줬어. 살 자리잖아요, 그죠? 예, 네, 살 자리잖아요. 샀어. 또 샀어.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또 조정 들어왔네. 102% 났어요. 저분이. 그래서 자르려고 그런 걸 제가 못 자르겠어요. 우리 유료방에서 1년 이상 공부하고 나가셨어요. 또 삽니다. 또 샀어요. 우리 유료원들은. 이게 지금 이만큼 나간 거예요. 전고점 돌파하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와, 아, 돈잘 버는 기업을 왜 자릅니까? 더 먹어야지. 시장은 지금 상승장이라네. 추세 추종을 따라가야 된다네. 나는 총별로 6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네. 그걸 믿고 우리는 추세 추종을 간다네. 주가는 늘 흔들면서 간다네. 그걸 믿어야지. 그랬더니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죠.
어우, 재밌는데요. 저렇게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까. Y엔텍이 140%나 있습니다. 그죠? 이제 100%가 넘었습니다. 시장은 상승장으로 갈 때는. 그죠? 에드윈 르페브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종목이 갈 때는 어떡하라. 나는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버는 사실이 아니다. 단지 주가가 갈 때, 어떻게 했다? 꽉 붙들고 있었을 뿐이다. 시장이 갈때 주식을 꽉 붙들고 있었을 뿐이다요. 그게 부자가 되더라. 매수는 쉽고 매도는 어렵다. 엉터리 같은 방법이죠.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려운 거예요. 추격 매수를 안 해야 돼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을 사래요. 그죠?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사라고요? 우량주를 장대 음봉 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펀드매니저도 그래요. 뭐라 그런다? 가치 투자는 장대 음봉을 살수 있어야 되는데. 다 이거 틀리는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주식 투자는 확률이라고. 확률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음봉이라는 것은 하락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양봉은 상승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정하고 가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더 떨어져요.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죠. 우리 방은 음봉만 사주는 방입니다. 우리 방은 음봉만 사주는 방입니다. 과연 맞을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나는 우리 방은 음봉만 사는 방입니다. 음봉. 떨어질 때 어때요? 쫙 여기까지 들어요. 음봉이 많아요? 양봉이 많아요? 우리 방은 양봉 삽니다. 그러니까 양봉 샀지요. 그러니까 양봉에 샀잖아요. 양봉 사니까 올라갔죠. 음봉 사면 떨어지죠. 음봉 사면 떨어진다니까. 왜 음봉을 사요? 장대 양봉 사면 어떡해요? 떨어지잖아요. 사지 말라 이거예요. 아, 이건 막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거막 청기면서 두 번째 하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아 보인다. 쫓아가서 삽니다. 쫓아. 그리고 매수는 잘한대. 뭘 매수를 잘해요? 아, 이런 데서 이렇게 퍽 깎아준 데서 사면 안 되나? 꼭 여기 가서 사지요. 그냥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깎아줄 때 매수하면 좋은데 꼭 꼭대기 가서 사. 그리고 더 간다고. 네, 행복한 사업님도 어서 오시고요. 케이지밭에 시세창을 보지 마라.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매수해서 분할 매수로 들고 가라. 제가 그랬잖아요. 예? 아무것도 믿지 말고 분할 매수로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아, 수익이 벌써 많이 났어요.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또 사라. 또 사라. 그런데 뭐, 목표가가 어쩌니, 손절가가 어쩌니, 애널리스트가 이제 더 이상의 뭐, 목표가는 뭐, 고정시킨다느니, 아니, 삼성전자가 잘 팔니까 들고 가야지. 삼성전자가 팔기만 하면 완판인데 뭘 다른 게볼게 얘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믿고 들고 가보는 거지. 그랬더니 다 알아서 돈을 벌어주더라. 그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펀더멘털이. 그러면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누가 갈 수밖에 없어요. 펀더멘털이. 카메라 종목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오늘 나갔나 모르겠다.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카메라 종목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뭐 갤럭시 A는 카메라가 뒤에 쿼드 카메라, 카메라가 뒤에가 네 개래. 그다음에 갤럭시 11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 11에는 카메라가 7개가 된대. 아, 그런 건 무슨 일이야? 그런 기업들은 펀더멘털을 줘서 내년에도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는 장기적으로 간다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투자하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잖아요. 아, 돈을 진짜 잘 벌어. 내년에도 좋은 일 있겠네.
나는 안 팔어. 니네나 팔어라. 이러면 여러분이 돈도 벌리고 행복 투자하고 그런 걸 펀더멘트 그죠? 어떻게 투자라는 건지 뭘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이 가면 자신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써니전자가 무슨 우린 여기서 샀어요. 무슨 뭐 테마가 어쩌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 테마가 난리가 나서 뭐 이게 안철수가 뭐 그죠? 손학규가 뭐 안철수가 들어오면 내가 그죠? 전권을 다 주고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 바람에 어제 또 급등 나간 거죠. 우린 테마를 보고 산게 아니라 여기서 실적이 괜찮아서 산 거예요. 이만큼 나갔죠. 차익 실현해도 좋다 그랬어요. 테마 얘기 나오니까. 테마 얘기 나오면 벌써 이미 끝난 거야. 날려버리라 그랬어요. 저희는 테마주를 따라다니진 않아요. 요즘 테마가 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 테마, 저 테마, 정치 테마가 또 아우성이 돼. 그죠? 이낙연이 정치 테마, 무슨, 뭐, 주연테크. 그죠? 아, 난리 났네. 그 다음에 또 테마가 또 뭐예요? 이월드. 정치 테마. 또 뭐죠? 범양건영. 써니전자 안철수 테마. 아, 개인들 또 이러다 난리 나는 거예요, 또. 단타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시스템 매매 설정하고 하시면 여러분이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 시스템 매매를 제대로 배우고 하시라고. 템플턴 방은 중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을 들어와서 MCX 같은 거 들고 가면서 부자로 되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 내고 그냥 가잖아요. 8949 단타 쫓아댕기다 했나요? 안 합니다. 그죠? 수백 프로씩 내고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갈때더 사지요. 더 사세요. 괜찮으니까 또 사세요. 박스 돌파하면서 또 사세요. 내려왔다 또 올라갑니다. 또 사세요. 자, 제가 10월 1일 날 여기 또 삽니다. 10월 1일 날 여러분 제가 사니까 자신 있게 또 사세요. 뭐 60% 나가버리면 부자가 되는 거죠. 뭐 급등 나갔다가 테마 사라지면 완전히 박살나고 또 테마 사라지면 또 와르르 올라갔다가 또 테마 떨어지면 와르르 빠지고 맨날 그짓 하다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묻어뒀더니 점점 커져 엄청나게 나왔어. 200% 나갔어요. 그죠? 아, 뭐, 휠라 여기 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휠라, 코리아. 어떻게 됐어, 이거? 영미 하면서 노래를 얼마나, 무료 방송할 때 얼마나 많이 보셨나, 2월 달에. 컬링 경기 보면서 매수해서 이게 이만큼 나는데.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안 사요. 주도주로 갑니다. 더 사세요,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여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줘.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냥 안 간다고 잘라. 본인이 안 간대 잘라. 본인이 안 간다고 잘라버려. 그게 더 나가버렸지.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길이에요. 꼭 꼭대기 왔어요. 여기서 나갈 때는 절대 안 삽니다. 꼭대기 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많이 깎아줘. 장대음봉. 전문가님, 나 장대음봉 사는데 잘했나요? 아니요. 또 떨어질 걸? 또 떨어졌지요. 실제로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내가 어제 더 샀습니다. 뭘더 사요? 살 자리가 아닌데. 잘산거 아닌가요? 아, 우량주가 장대음봉 빠졌으니까요. 에휴, 또 떨어지게 생겼네. 제가 또 떨어지게 생겼네. 떨어졌죠, 그죠? 사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얻어 터지고 저기 와서. 테마를 쫓아댕기다가 또 얻어 터지고. 아침부터, 그럼 테마, 제가 여기다가 딱 이거 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자, 테마 하세요. 제가 테마 안 합니다. 어떤 거죠? 거래 급등. 오늘 급등 종목이 어떤 겁니까? 핫 이슈 종목이. 자, 센트럴 모탑, 그죠? 범양건영, 서원, 수산, 딱 이거, 주연테크, 이게 다 뭐예요? 테마주들이야. 쫙 오늘, 예, 당일 핫 이슈 종목들이 전부 다 테마 종목들입니다. 잠깐만요. 그죠? 그럼 저도 이거 켜놓고 여러분들 단타 쳐줄까요?
여러분이 올바른 정석으로 가서 편안한 투자라고 행복한 투자하면서 부자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석으로 가는 길만 저는 갑니다. 이런 테마 아침부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자, 보이시죠? 테마, 정치 테마가. 3.1제약, 센트럴 모탁, 범양건영, 서원, 수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그죠? 주연테크, 여기가 전부 다 테마 종목이네. 그죠? 무섭네요. 그죠? 무서워요. 자, 저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갑니다. 좋은 종목을 사서 추세를 끝까지 먹는 방법. 끝까지 먹는 거. 그럼 이렇게 동진샘이 괜히 가는데, 이제 가는데, 그죠? 이제 정별을 만들고 가잖아요. 정별을 만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믿어라, 기업을 가는 대로 따라가면. 따라 안 팔고 따라가면, 그죠? 여러분이 돈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냥 들고 가니까 행복한 투자가 된 거잖아요. 팔고 사고, 뭐, 오늘도 팔고 사고 해서 아우성 치고, 그돈더 많이 버나요? 자, 또 이게 뭐죠? 소니전자까지 갔죠. 네 번째. 주시장에서는 절대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절대라는 말을 잘 써요. 주식장은 확률의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에. 이긴 확률로 우린 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확률에다 해야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맞는다. 전문가는 절대니까 100%입니다. 100%가 절대라는 거잖아요. 신입니까? 왜 전문가를 100% 믿어요?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팔지 않는 투자는 최소한 손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죠. 지금 강세장이에요, 약세장이에요. 강세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약세장을 갖고 간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비관론에 빠져 있는 거죠.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 때는 절대 팔지 않는 투자야말로 가장 위험한 투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지난번에 약세장으로 돌아가는데, 코스피가 약세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봐요. 이게 대세 상승장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18년 1월 29일까지 갔어요. 꺾여졌잖아요, 꺾였어. 이평선이 다 모였잖아요. 이게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이평선이 바닥에서 모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평선이 모였다는 건 가겠다는 거고, 이평선이 모였다는 건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돼. 진짜요? 네. 천정에서의 이평선이 모이면 하락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고, 하락에서의 바닥에서의 이평선이 모이면 간다는 거예요. 뒤집어봐도 마찬가지죠. 오, 이평선이 꼭대기에서 모였네? 난 떨어지겠군. 바닥에서 이평선이 모였네? 올라가겠군. 간단하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평선이 모였으니까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망가는 방법을 몰라. 아, 이게 도망갈 자리잖아요. 도망가. 자, 현금 확보하세요. 우리 유료한테 제가 현금 확보하세요. 현금 확보요? 왜요? 시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문가지. 나 죽겠어. 나좀 살려줘. 나 좀. 끊임없는 관찰과 체크로 시장을 대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 대안이 되겠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장기 투자로 무조건 내던지지 말고 모니터링을 해가라. 자주 주가를 쳐다보면 시세 중독에 빠진다. 주시장에서는 머리가 좋은 것보다 신경이 예민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죠? 주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 투자는 성적순이 아닌, 성적순인가요? 필리피션은 뭐라고 그러죠?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래. 그래서 필리피션은 뭐라고 그러냐면 외로운 늑대가 되라 그러잖아요. 눈앞의 탐욕과 공포를 이겨내고 아무리 어려운 시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질이 필요하다고 워런 버핏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기질이 좋아야 됩니다. 아, 전문가님, 난못 참아요. 전문가님 혼자나 참으세요. 기질이 좋은 사람이 역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자기 단련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투자의 신은 결코 여러분한테 미소를 짓지 않을 거예요. 도망가 버리지. 에이, 저 나쁜 주식이야. 욕이나 짓다 해대고. 그럼 저 주식이 도망가 버리죠. 아, 좋은 기업이야. 좋은 기업을 믿고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 타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훨씬 뛰어난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도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다. 어떤 것도 시장에서 100%라는 생각을 버려버려라. 그죠? 맞아요? 그런데 100%래, 뭐. 전문가님 100% 아닙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거 어디서도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100%래요. 과거에 300% 주식을 사서 300%를 먹여줬대요. 300%를 한번 먹여주면 매번 300%를 먹여준다는 생각으로 전문가는 100%래. 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제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아, 그렇게 100%면 전문가가 왜 전문가를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신발에 흙도 안 묻히고 살겠다. 돈을 그냥 그저 트럭으로 벌겠는데? 왜 그런 걸 너무 믿냐고. 그런 거 믿으니까 다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드는 거지. 스토리 마케팅에 다 걸려드는 거지. 얼마 간다 그러면 그거 100% 믿고서 얼마 가는지 알고 진짜로. 목표가가 얼마고 손절가가 얼마고. 수많은 증권 사이트에서 그렇게 되죠.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갈 종목 더못 들고 가게 되고. 그죠? 멀리 갈 종목은 더못 들고 가게 만드는 거죠. 목표가 손절가가 정해졌으니까. 왜 그래요? 주식은 갈때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무섭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인 거예요. 무슨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걸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입니까? 제번에 제 방에 들어서 이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손절가가 얼마니? 아,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시장이 갈 때, 주식이 갈 때는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제 방에서 실제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목표가 얼마입니까? 무슨 목표가가 뭔 중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셀 때라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들고 갔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10년만 들고 갔어도 이게 얼마인지 생각해봐요. 돈의 비밀은 18배가 나갔습니다. 10년만 들고 갔어도. 투자 공부 필요 없다고요? 투자 공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평생 전문가 놓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가면 어때요? 여기서 또 간다고 했죠? 여기서 300만 원 간다고 여기서 또 사. 300만 원 사서 갈기 쉬워요? 아니, 146만 원 간데 300만 원 간다고 여기다 2천만 원 갖다 질러. 그래, 300만 원 간대. 참, 미치겠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2가 날라가서 고통당하고 있어. 아, 여기 와서 왜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2천만 원 갖다 딱 질러놓고. 이제 나가나, 저제 나가나, 점점 떨어져갖고. 잘라요! 잘라요! 그랬더니 죽어도 안 잘랐는데. 아, 지금 박살났지, 뭐. 3분의 2가 날라갔어. 언제 올지 몰라. 1년, 2년, 4년, 4년째 떨어지고 있어. 오뚜기. 가뚜기래나, 어때나, 뭐. 가뚜기가 돼서 돈을 벌어준대나. 아, 이 자식한테 다 물려주는데? 요놈의 기업이 자식한테 물려줘요. 우리는 알지 못해. 자식한테 물려주는지 아닌지. 요 라면을 만들거든요? 진짬뽕? 근데 라면은 누가 해요? 자식이에요. 비상장 기업이요. 그럼 얼마요? 라면 한 가에 뭐 5,000원이라고, 아니, 1,000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야, 그거 좀 많이 좀 사줘. 900원에 사주고 우린 판매만 하니까, 100원 뛰기만 하면, 누가 더 많이 볼까요?
자식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모를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오뚜기 식품이 비상장 기업인데 아들 기업이야. 거기서 라면을 만들어. 오뚜기는 판매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봅니다. 코롱티슈는 일본에 기술 수출한다고 투자에 올인하지 말라. 취소됐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 울고 지금 난리 났죠. 아휴, 네이처셀 뭐 얼마 간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주 나쁜 기업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 가서 몰빵을 질러버렸어. 예? 근데 이게 이 사장이 뭔짓 했어요? 삼성 LNS인가? 아니요. LNL 바이오인가? LNL 바이오에서 주가 조작해서 걸려서 또큰 집에 갔다가 또 이것도 주가 조작해서 또큰 집에 갔어. 아주 상습범이야. 여러분이 그런 이런 주식은 안 사야 되잖아요. 그걸 알면. 그죠? 그건 조사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 사람들은 몰라. 그죠? 몇 달만 지나면 싹 까먹어. 한샘. 1800%가 날라간데도 주도로 써먹은 종목에 뒷국면에서 뭔가 돈을 벌어준다, 여기 들어. 자사주 매입한대, 자사주 매입. 자사주 무조건 돈 번대. 코피 터졌어. 그죠?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 쫓아가는 거죠? 포트폴리오 잘못 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뭐죠? 아, 1억이면 1,000만 원씩만 사면 되잖아요. 여기도 1,000만 원, 저기도 1,000만 원, 저기도 1,000만 원. 동일 비중으로.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짜놓고. 아유, 제가 사실은요, 조금 산 거는 잘 가고요. 많이 산 거는 안 가요. 안갈 수밖에 없지. 종목에 대한 이해가 안돼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안 보니까 그냥 추천주라고 아무거나 사니까 내가 저건 갈것 같아서 더 사면 그놈은 안 가고. 그죠? 아, 전문가가 얘기해서 저거는 많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사고. 그죠? 차트가 바닥 있는 종목은 많이 사니까 그놈은 안 가는데 전문가님이 어쩌고 저쩌고 저 좋은 종목입니다. 더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뿐이 못 사서 그랬더니 더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 내가 조금 사는 종목은 잘 갑니다. 내가 많이 사는 종목은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 거니까 여러분 사지 마세요. 네, 많이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종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잘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동일 비중을 가면 편한 거예요. 아유, 나는 500만 원씩 다 담아서 20종목 잘 갑니다. 나는 10종목을 사가지고 1,000만 원씩 다 먹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이에요. 내가 마음의 비중만큼 담으시면 돼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갑니다. 그래서 이익 포지션을 유지하는 느긋함도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익을 깔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 느긋하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 느긋하게 들고 가면 안 되나요? 그냥 아우성쳐.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때 나는 두려움을 가지죠. 그죠? 좋은 투자 기회가 기다릴 때도 인내가 중요하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할 때도 참을성이 중요하더라.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에드윈 르페브르는 내가 분석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라 서둘러 팔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더라. 나누어서 사고 나누어서 팔면 포지션을 미세 조정할 여유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훌륭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엿볼 수 있은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질르면 좋은 건줄 알아. 아, 회모님, 이거 나가는데요. 오늘 질러야 돼요, 질러. 팍 질르고 나니까, 아, 돈이 없어. 저걸 가는데 저놈의 종목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 질러버렸거든. 돈이 없지.
맞아요? 나 그랬다. 경험 있는 분. 그죠? 경험 있는 분 3번. 나 질러서 돈이 없어요. 에?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가는 종목 저걸 사야 되는데. 돈을 질렀거든요. 오늘 지수가 또 흔들어 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종목이 보이는데, 막상 살라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아, 분할 매수하라 그러면 분할 매수는 안 해. 오로지 질러야만 돈을 버는 줄 알았대. 그 말이 이해가 나요? 그래서 공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여러분의 평생 직업을 만드는 건데. 그죠?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전형적인 매도 신호가 나올 때, 그제 수익 종목은 어떻게 하라? 그대로 보유하라.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냥 보유하라. 에?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그냥 보유하라.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따라가라. 이게 다 뭐예요?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르는 수익 종목은 오도록 내버려 두라. 돈이 좀 일하게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돈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가는 종목을 다못 간다고 더 이상 안갈걸다 잘라버려. 그리고 못 가는 종목은 또 추가로 본전 찾아야 되니까 더 사. 꼭 거꾸로만 가지요. 에휴, 전문가님, 나안 가서 저거 더 샀어요. 에이, 본전 찾아야 되잖아요. 본전.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매도 신호가 행동을 취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낼 때까지 여러분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시장을 주시하면서 그냥 강력 보유하라는 거예요. 아, 시장이 갈때 강력 보유하라면 수익이 커지는 거지. 뭘 잘러 자르긴요. 어우, 제가 보면 답답해요. 그죠? 돈을 자꾸 점점 더 주는데 그걸 잘라버려. 그래놓고 이제 다른 거 가서 쫓아가서 부실 종목 사가지고 이제 손절하고 앉아있어. 무슨 일이에요? 피터린치가 많은 말.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잘라다가 잡초를 키우고 있어. 그렇잖아요. 꽃을 피우기도 전에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워. 나는 잡초라네? 내 종목은 잡초라네? 사과나무 잘 가는 놈을 꺾어다가 뗄까무 뜨거나. 그죠? 잘 가는 종목 잘라다가 잡초를 키우고 있어요. 안 간다고. 아, 진짜 좋은 종목인데. 그걸, 그죠? 꺾어. 그리고 가서 잡초 심고 앉아 있어. 돈 벌릴까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런 적절한 전략들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타이밍의 기술을 가지고 추세 추종 전략을 가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주식을 매수한 다음 강사장이 끝나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하라? 계속 보유하라. 너무 쉬운데 이 뜻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다. 기회를 잡는 것부터 기회에 예,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는데 참.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의 신. 에? 기회의 신.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아, 글씨가 잘안 써서 죄송합니다. 기회의 신. 아나요? 자, 기회의 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다. 5번. 아니다, 못 들어봤다. 6번. 어, 들어보셨네? 아, 모르시는구나.
기예신 이 카이로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예신.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머리가 벗겨져서 못 잡아. 그죠? 도망가면 못 잡는 거예요.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기예신이 도망가기 전에 앞머리를 빨리 잡아야지. 도망가면 뒷머리가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기회 왔을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하실 거야?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 조물주가 우리한테 세 가지를 선물을 줬대잖아요. 뭐? 황금과 소금과 지금. 그 중에 제일은 누구다? 지금이다. 여러분이 지금의 기회를 사용해야 앞으로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알 거잖아요. 나 아직도 기회를 놓치고 있어. 기회를 잡아야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상승장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기회를 잡아야 돈이 되는 거지. 아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죠.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이 판단이 옳았을 때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해가는 것이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자세다. 초조하게 지켜볼수록 냄비가 빨리 끓나요? 기회를 잡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기회를 잡았을 때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로 살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탄타하다가 가난하게 살 건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와, 그런데 여러분 안 빠져. 기회신 보여드렸습니다. 기회신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죠. 앞머리를 꽉 잡아가지고 도망가는 뒤통수 아무리 잡으려고도. 뒤통수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예? 뒤통수 잡으면 잡히지도 않아요. 나 앞에 딱 왔을 때 빨리 앞머리를 잡아 당겨야지. 그죠? 도망가는 순간 뒷머리 잡으려고 잡혀지질 않아요. 머리카락이 없어서. 여러분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자. 그냥 여기서 유튜브에서 제가 줬던 종목이죠. 지금도 가고 있죠. 팔았나요? 아직까지 그냥 매도 안 하고 간 거예요. 뭡니까 이거 다 나와. 제가 이거 여기서 사주면서요. 제발 다 나오라고 그냥 끊임없이. 그건 뭐요? 아니 뭐 추세 이탈해서 뭐 잘라야 된다는 등 뭐해라 잘라는 무슨 이탈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냥 갔는데 맨날 추세 이탈이라고 자른데. 그러면 맨날 자르다가 돈한 푼도 못 벌었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금 200몇 프로예요. 진짜요? 예. 네. 봐요. 다 나와. 아, 무슨, 뭐, 뭘 팔고 사고, 뭐 엄청해서. 아, 시장이 하락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도 없어요. 아니, 2016년 사고 지금까지 가잖아요. 아, 시장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아, 주봉을 보니까 그냥 가네. 안 팔아. 뭐, 주봉을 보니까 그냥 쭉 저점을 유지하면서 그냥 계속 가, 계속. 아휴,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 매수해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야, 기가 막힌 자리잖아. 일봉과 추봉이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 와, 기가 막히다.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갔더니, 우와, 돈이 커졌네. 무슨 뭐 추세 이탈이니까 잘라야 됩니다. 뭐 추세 이탈. 맨날 자르다가 종 쳤지. 그럼 여기서 사주면 좋은데 못 사죠. 추세 이탈이니까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여기서 사야 되는데 못 사. 그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 쳐다만 보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돈 부자 됐잖아. 가만히 있어 지금 4년째 들고 온 사람은 얼마예요? 그냥 부자지 뭐요. 그죠? 얼마예요, 수익이? 그냥 부자예요. 420%.
그 1년에 100%씩 벌어준 거야. 말도 안 돼. 은행에다 놓고 100%씩 어떻게 벌어요? 저축해 놓은 것뿐이 없어요. 100%씩 벌어준 거예요. 그게 템플턴이 뭐라고 그러죠?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리노공업 무슨 일이야? 아유, 야, 10년 전부터 사가 리노공업을 샀으면 세상에 12배가 나갔어 또. 아이씨, 뭐 이런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대한민국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아, 샀다 그러면 그냥 10년 들고 왔더니 그냥 12배나 나왔는데, 아유, 가만있어 봐. 1,000만 원이 1억 2천이 돼버렸는데, 세상에 이거 안 간다고 맨날 잘라버리고, 뭐, 추세가 어떻게 됐느니, 무슨 뭐, 손절을 해야 된다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10년 전에 묻은 사람은 부자야. 그냥 간단해. 아, 1,000만 원 묻어놨으니까 그냥 10년 됐으니까 그냥 1억 2천 줘. 은행 갖다 놓으면 1억 2천 줍니까? 1,000만 원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근데 대한민국 주식은 없대는 거야. 그럴 일이 없대. 참, 난 그런 거글 쓰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공부를 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그냥. 사서 그냥 묻었더니 그냥. 아, 1년에 12, 뭐예요, 1년에. 아, 120%씩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부자가 되기 싫어도 되잖아요. 주식이 없대, 대한민국에는. 미국은 몰라도 대한민국엔 주식이 없대. 아, 이거 주식이 이렇게 많은 거야? 템플턴이 보는 거는 돈만 보이는 것만 보이네. 10년, 그죠? 네, 수익국대님도 어서 오시고. 선배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에 너무 목매지 말라. 어제의 주가가 내일의 주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기술적 분석에 너무 목매면 저렇게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 분석에 여러분이 갖고 간다면 이걸 들고 갈수 있습니까? 예? 이격 났다고 다 잘라야 되고, 추세 이탈이니까 다 잘라야 되지만, 이걸 들고 갈수 있는 것은, 예? 과거예요. 5개월 배우고 나가셨나?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이. 그리고 제 방향은요? 2개월 공부도 안 하고 일주일 만에 있죠? 에이, 공부해봤자 저거 돈이 될까? 그리고 다 도망갔어. 지나와서 보면 후회하는 거지. 야, 그때 공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뭐 추세 이탈 뭐 여기서 그럼 여기서 추세 이탈이 뭐 수두룩하지 여기도 맨날 잘랐네 돈더 많이 벌었을까 가만히 있는 사람 400% 420% 본 사람이 더 많이 벌었을까 무슨 차트가 정답이에요 그죠 자 이거 또 뭐냐 또 볼까요? 삼양식품. 아니, 이게 뭐, 추세 이탈? 그래, 추세 이탈이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추세 이탈입니다. 추세 이탈입니다. 또 잘라야 됩니다. 또 올라갔으니까 또 잘라야 됩니다. 추세 이탈입니다. 또 잘라야 됩니다. 추세 이탈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아, 맨날 추세 이탈 자르다가 돈 언제 벌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금 수익이 얼마나 있어요? 조카 녀석은 팔지도 않고 그냥, 에이, 저축해놨어요. 262%야. 누가 이긴 거예요? 예? 1년, 2년, 3년. 아, 3년에 지금, 그죠? 4년 됐다고 그래도 260은 4년이면 얼마예요, 수익률이? 4, 6이 24? 60%. 1년에 60%. 아, 은행 갖다 돈을 갖다 왜 맡겨? 돈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템플턴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은행의 적금을 깨다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 그런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은 그 은행의 주식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벌고 배당까지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안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그저 내일의 주가가 차트가 어떻게 되고, 뭐, 여기가 어떻게 돼서 무슨 뭐 이, 아, 전문가님, 우리 저기 한 분이 더전 비전을 젊은 친구가 제 방에 그 블로그에다가 도배를 하더라고요. 왜 도배를 하냐? 전문가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 뭔데요? 아니, 이때 아닙니다. 여기 때입니다. 2016년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차트 기법을 배웠는데, 에? 저 여기서 추천 나왔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아니, 추세 이탈이잖아요. 또 떨어져요. 추세 이탈이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전문가는 왜 여기서 사는 거냐? 이것 좀 가르쳐 주라. 추세 이탈이잖아요, 전문가님. 그거 왜 사는 거예요? 아주 블로그에다 도배를 해서. 저 대학생인데요, 전문가님.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추세 이탈인데 사주고, 추세 이탈인데 사주고, 돈을 벌어주겠다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그게 방법이 뭡니까? 아, 깎아줬으니까 좋은 종목 사면 돈 되니까 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뭘 간단하지. 뭘 무슨 추세 이탈이 정답이에요? 차트가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말 듣고 그냥 사서 그냥 묻은 사람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우왕좌왕,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얼마요? 아니, 이게 얼마를 간 거예요, 이게. 아니, 좋은 기업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냐고. 에? 400, 500%가 나왔잖아요, 500%가. 무슨 추세 이탈이고, 무슨 뭐 맨날 뭐 어떻게 됐고, 그런 이 수도시 팔아야 돼. 돈 버냐고요.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묻어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연구하고 뭐 어떻게 돼서 뭐 오늘이 뭐 장대 한 봉이 나와서 캔들이 어떻게 됐으니까 뭐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부자 됐을까요? 오늘도 손절하다가 돈 깨먹는 건가요?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지침을 가져야 되는, 자신만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가격이 장기적으로 누굴 따라오는 거예요? 가치를 따라오는 거예요. 가격은 가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개고, 가치는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가는 대로 개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을 믿고 가야지 누굴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죠. 맨날 개 따라다니다가 다 바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개가 그냥 아우성을 치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권사들이 그만큼 많은 여러분들한테 차트 기법, 아, 이거 하나만 가보세요. 차트 설정에 들어가 보면 추세 지표가 무진장 많아. 그죠? 대신 개발 지표가 또 뭐, BPP, 뭐, 저도 뭔지도 몰라요. CCI, 뭐, MACD, 그 다음에 뭐, 프라이스, ROC, TSF, 뭐, 아휴. 그 다음에 또 뭐, 탄력성 지표에 뭐, 이렇게 막. 아, 이거 연구하다가 죽어. 이거 연구하다가 죽어요. 예? 이런 건뭘 연구를 해요? 딱네 가지만 가지고 가요, 네 가지만. 아무것도 뭐, 보조지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 보조지표로 여러분이 돈 벌어요? 그죠? 그냥 이평선 하나 하고요, 매물대 하고요, 거래량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이평선, 매물대, 거래량, 땡. 땡이야. 무슨 보조지표 저도 딱세 개만 가르쳐요. 무슨 보조지표에서 여러분이 돈을 떼돈을 볼 거고, 무슨 해서 돈을 떼돈 보냐고. 이렇게 시스템 매매를 수없이 만들어 놓는 건 여러분을 유혹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누구야? 증권사잖아요. 여러분을 유혹해서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시스템 매매 유도해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돈 벌어야 돼. 최대 수입은 매매 수수료잖아요. 끊임없는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지. 이야, 오늘 장대 양봉 나왔어. 빨갛게 떴으니까 빨리 쫓아가서. 이걸 뒤집으면 어떨까?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파란색은 올라가도 무서워서 안 따라가겠죠. 빨간색으로 뒤집어 흥분하게 만들어서 빨리 가서 사게 만드는 게. 요게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케팅에 걸려들게끔. 무서운 얘기지. 그쵸? 무서운 얘기죠. 아유, 전무하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매매 계획을 짜고, 진입, 관리, 어떤 거예요? 지금도, 아니, 종목 집어서, 전무관 종목 안 줍니까? 아, 종목 벌써 나갔잖아요. 사서 여러분이 갖고 가도 된다. 그린 케미칼. 배당받으러 갑시다. 까짓 거. 배당. 아, 배당받으러 가자. 배당 얼마, 작년에 얼마 줬을까요? 아, 배당받으러 가자. 배당. 이 배당이 얼마 줬나, 작년에? 올해도 줄까요? 돈 보니까 주겠죠? 작년에 160원 줬네? 160원이면 얼마야? 16,000원 하냐? 그럼 뭐 4,000원도 안 되네? 그럼 배당 수익률이 4%나 넘네? 난안 팔어. 가야지, 뭐. 돈좀 버냐? 돈 번대. 에? 돈 법니까, 이거? 돈 벌면 돈못 파는 거고. 에. 돈이, 우리 32억 벌었어? 야, 실적도 작년보다 좋아졌는데? 35억, 30억, 40억. 배당도 많이 주는데, 뭐, 까짓거. 배당받으러 가지, 뭐.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사서 가만히 들고 가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고, 지가 그냥 놔둬도 지가 알아서 돈이 일하게 해서 여러분 돈을 벌게. 아유. 트럼프가 또 뭐, 흔들었어요? 아, 나 탄핵 안 걸릴 거야. 걱정하지 마. 3년을 따라다녔어? 와, 대단합니다. 자, 좋은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아유, 좋은 기업 사서 원문 걱정이에요. 업계 선두를. 그럼 백억 자산가님 과거 아이디가 뭐예요? 엑선에 오기 전에 아이디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알죠. 그죠? 자, 좋은 종목 사서 가면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 사는지. 예, 이렇게. 리노공업 샀더니, 아. 그러면 알죠. 자,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묻어뒀더니 알아서 그냥 돈 벌잖아요. 뭐 부실 종목을 왜 사? 전문가들이 부실 종목 사가지고 급등 나간다고 그냥 아우성 치. 아, 좋은 종목 사면 그냥 가잖아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돈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익을 내고 있다면 느긋하게 들고 간다. 반갑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우리는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다면 여러분 즐기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즐기면 돼요. 좋은 주식 사놓고. 아, 뭐 시장이 흔들거나 말거나 블랙스완이 오거나 말거나 무슨 관계 있어요? 그죠? 아, 사과나무를 심었잖아요, 여기다가요. 그 사과나무가 커지는 거잖아요. 아, 꽃도 피기 전에 그냥 사과나무를 빼려고 그러잖아요. 에이, 조정들한테 이제 사과나무 뽑아가다가 나무로 떼버려야지. 땔감으로 떼버려야 돼. 그리고 가서 이제 그거 빼놓고 어디 가요? 부실 종목 상한가 나간다고 가서 거기서 또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샀다가 쌍코피 터지는 거예요. 제발 정말 부실 종목 사지 말라고. 제가 아주 아우성, 무슨 현대상선 산대나, 무슨 또 현대 뭐, 현대 아산을 산대나, 10년을 묻어둔대, 남북 통일되면 떼돈 번다고. 감자 애들 기업을 갖다. 전엔 또, 이건 뭐예요? 그냥 샀더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 몇년 동안 갖고 가도. 에? 그래서 차트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차트가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차트가 여러분의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로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보면 돼요. 그죠? 주식 투자는 시간과 손실과 수익,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투자 수익은 결국 고통의 대가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이란 돈잘 버는 기업을 기업에서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돈잘 버는 기업. 저는 우리 일원 들었습니다. 삼성생명 사지 말라고. 아니, 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료방송인데 또. 유료방송 얘기를 또.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보니까 어떻게. 돈 보니까 그냥 알아서 처음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와도 아무 일도 없어. 이게 폭락해서 또 가. 부자만 됐잖아요. 근데 다 팔아버린다고요. 차트가 어때서 뭐 어떻게 된다나? 뭐 어떻게 된다나? 아니, 지금까지 들고 와서 지금 이어서 사주기 시작한 건데, 2016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요. 뭐 차트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나? 아니, 그럼 F&F 지금까지 들고 와서 무슨 일이 한번 보자고요. 자, 무슨, 아, 제가 뭐 팔라고 그랬나요? 예? 본인들이 차트가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려요. 차트가 안 간다고 잘라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2016년에 사줬는데, 여기서부터. 아, 뭐, 무슨 일 있어요? 유리, 오늘 천기누설 두 개나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이게 돈이 얼마야? 654%예요. 아, 그래요? 그잖아요. 자, 또 볼까요, 그러면? 천기누설 진짜로? 자, 그럼 간다. 이거는, 아, 잠시만, 이거 생전 얘기하는 건데. 자, 제가 보험회사를 못 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업이익부터 더 좋은, 아,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잘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MCNEX가 왜 나가는 거예요? 차트로 갔습니까? 봐봐요. 영업이익 내는 게 얘가 얼마 잘해? 981억, 915억, 올해 1300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갈수록 170억, 370억, 100억, 280억. 아, 그러니까 MCNEX를 한번 보자. MCNEX가 왜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차트로 갔다고요? 이게 차트로 갔다고요? 보세요. 영업이익 내는 거. 197억, 411억, 846억이야. 100억, 169억, 196억, 300억, 300억. 그매 분기마다 돈을 그냥 쓸어 담아. 보험회사. 자, 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주가가 갈 수밖에, 못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회사는 보험 영업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영업을 잘 내야 돼.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못 가는 거지. 169, 157, 139, 119, 110. 계속 떨어져. 그럼 보험을, 영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돈못 벌겠네? 안 사.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아, 못 가는 거지, 뭘. 못 가잖아요. 갔어요? 12만 천 원에 상장해도 지금까지 뭐간게뭐 있어? 아, 돈못 버니까 안 사면 되잖아요. 하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일단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이 기업이 돈만 잘 벌면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평균 회계 이론이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죠? 돈 영업이익을 잘 내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돈이 된다. 매출액이 증가해서 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잘 내는데 매출액까지 증가한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수익국대님이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돈을 잘 버십니까? 예, 잘 봅니다. 그럼 대박이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나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매출이 증가했는데, 사실은요,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밑지고 있어요. 왜? 아니,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매출은 늘어났는데. 왜 그래요? 원가가 많이 부담된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아, 갈비집을 하는데 갈비값이, 소값이 너무 올라가서 나는 돈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매출이 아무리 늘으면 뭐라는 거예요? 꽝이지. 매출이 늘어나도 원가 절감이 되는 바람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거지. 그런 장사를 왜 해? 아, 기업도 똑같잖아요.
앞으로는 안고 뒤로 믿지만 주가는 가요, 안 가요? 기관 외국인이 사줄까요? 그런 기업을? 안 사주는 거지. 그럼 누가 사야 돼요? 개인들이 사는 거지. 급등 나간다고. 아니, 이게 봐요. 정말 얼마나 좋은가. 아, 돈잘 버는 기업을 그렇게 매수하라고 그래도, 그죠? 사전 원가나쇼 사후정산 5%. 아, 진짜 장사하시나 보네? 자, 그러면 봐봐요. 아니, 얘가, 그죠? 끊임없이 돈을 벌면, 매출도 증가하고, 그죠? 매출도 증가하고, 전 농담 삼아 그러는데, 진짜네. 자, 야, 매출도 6,600억, 6,900억, 9,700억.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면, 아, 금상첨화잖아요. 그런 기업을 사면 왜 돈이 안 벌려요? 주가는 어떻게 됐냐? 주가. 아, 주가는 가잖아, 이거 봐. 와, 대박. 대박이잖아요. 그러면, 뭐죠? 무슨 종목이야? 돈을 못 버는 기업은 가요? 뭐? 썸에이지? 썸에이지. 아, 제가 얘가, 이렇게 미친 척 하다가 왜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 칠까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이거? 돈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지, 뭐. 차트를 봐서 이거 해서 이거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사놓고, 여기다 사놓고 더 간다고 악착같이 버팅기다가 박살 난 거예요. 왜 그럴까? 돈못 벌잖아. 돈 벌어요? 이거 가서 그냥 죽어라. 뭐, 여기,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사지 말라고 그래도 죽어라 산다. 에휴, 그래서 참,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왜안 갑니까? 돈만 잘 벌어봐요, 한국전력이. 에? 그죠? 아니, 간단하잖아요. 한국전력이 일곱 번째가 있는데 못했네. 한국전력이 돈만 잘 벌면 어때요? 이때는 신나게 갔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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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분기마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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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거지. 템플턴이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라고 그런 거지. 오케이! 수익국대님, 멋져버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올리는 기업을 매수하면,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나는 바보 같은 짓만 했어요. 좋은 기업을 사랬더니 좋은 기업은 안 사고, 뭐 급등 나간다고 전문가가 추천한 그런 거 샀다가 5억 까먹었습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입에 지금 귀에 걸린 거예요. 아, MCNX 5천주 샀더니 지금 수익이 얼마야, 이거. 5천주 샀대요. 지금 수익이 막 나갔지. 아휴, 저거는 뭐 하이텍? 몰라요. 2억 샀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아휴. 그러니까 입에 귀에 걸리는 거예요. 아, 돈잘 버는 기업 사라고 돈잘 봅니까? 사라 그러면 안 사고요. 거의 뭐 영업이익도 못 내는 시뻘건 종목에만 사가지고 돈다 깨지고 깡통 나고. 아니 영업이익이 커지니까 점점 난리가 났지 뭐 400억, 258억, 224, 493억, 618억. 이게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세상에 22, 14, 14, 23, 20 점점 커져. 영업이익률 5% 내는 게 쉽나요? 수익국대님 어렵잖아요. 사업을 해보시니까 알잖아요. 근데 27%가 난다? 엄청난 기업이죠. 주가는 어떻게 해요? 미쳐서 가는 거지. 이런 걸 배워야지. 뭔 놈의 쓰잘데없는 기업 사가지고 부실 종목 상 나간다고. 그죠? 어렵죠. 사업하시는 분도 제 방에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제가 딱 얘기하죠. 수출 기업 하는데 CEO님이 그래서. 아니, 주식해서 진짜 좋은 기업을 샀더니, 이게 뭐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 이상한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죠? 부실 기업 사가지고 5억을 까먹었대. 지금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 났지. 그죠? 좋은 기업 샀더니 뭐, 이게 펑펑 나가는데 난리 안 납니까? 자, 여러분이 주식은 좋은 기업을 사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면 동업하면 돈이 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건안 사고 자꾸만 부실 종목으로 갑니다.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다 화려한 거는요. 화려한 종목일수록 부실한 거예요. 그죠? 화려한 종목일수록. 아니 뭐
북순당. 아이고, 얘가 뭐요? 한때 잘 나갔죠. 안 나가니까 돈을 그럼 국순당이 지금 어떻게 했나 보세요. 국순당 한번 보죠. 에? 아니 국순당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생각을 해보자고. 아니 이잘 나가던 기업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고. 돈못 벌겠지. 그죠? 아니 이 영업이 적자 적자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니까 주가는 그냥 곤두박질치고 여러분을 다 깡통으로 내버려. 거기다가 돈더못 버니까 관리적 뭐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감자 아니면 뭐할 거예요? 그래요. 국순당이 죽순당이 돼버렸네. 그냥 이런 거안 봐. 차트로 무슨 뭐 상한가 간다고 여기 가서 그냥 이거 먹겠다고 아우성 치다가 붙들고 잘못해서 안 팔아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완전히 죽 써서 개 주는 거지 뭐. 그죠? 죽 써서 개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차트가 어떻게 됐고 뭐 어쩌고, 그죠?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것도 뭐 1,500원짜리 사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지 돈이 얼마 됐어, 이거? 200 얼마야? 281원. 자본잠식 기업 사가지고 돈 벌겠다고 감자까지 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 돈못 버는 기업을 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잘 버는 기업은 그냥 알아서 주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뭔죽 쓰는 기업을 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안 된대. 산 사람은 속상하니까 그냥 좋은 종목 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 뭐예요? 지디 샀다가 깡통 났어요. 우리 유리온. 다행히 제가 여기서 하한가 떨어지기 전날 자르라고 그래서 잘랐는데. 하이, 여기서 누가 사줘갖고 전문가가 사줬어. 30% 손실 났어. 잘랐어. 또 다른 방에 갔더니 또 추천해. 또 샀어. 29% 빠졌어. 템플턴 방에 오니까 또 자르래. 우리 유리원이 화가 나가지고. 전문가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30%나 손실 나서 잘라서 다른 방에 또 추천해서 29% 손실 났는데 전문가님 또 자르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잘랐어요? 잘랐습니다. 아, 공부 진짜 못하겠네. 잘랐는데 그 다음에 쭉 빠져갖고 하한가득 감자 상장 폐지돼 버렸어. 전문가님 잘 잘랐네요. 알고 보면 잘 잘랐는데 그땐 그게 보입니까? 이 전문가한테 가면 사라고 그러고 저 전문가한테 가면 팔라고 그러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좋은 기업을 믿어야 됩니다. 템플턴은 안 믿어도 좋습니다. 결국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보타바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견미리가 돈 벌어줍니까? 견밀이 나왔다가 다 박살나고 남편은 이상한 짓 하다가 다 깡통 나고요. 다 이거 상장 폐지. 그죠? 상장 폐지. 난뭐 뉴프라이드 박살나버리고 뭐 마약 사업 한다나 또 난리고 캐나다에서 이런 건 믿지 마세요. 업계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 튼튼한 주식을 사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시간이 지금 12시간 넘었으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투자를 하세요. 우리 방에 있는 CEO님도 그죠? 4개월 공부하고 또 나갔다가 또 다시 사업이 또 편안하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좋은 기업을 사는 방법을 이제 알았네요. 여태까지는 바보 짓만 했네요. 자식한테만 공부시켰는데 이제 본인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좋은 기업은 이래서 돈을 버는 거군요. 아 본인이 사업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영업이익을 내봤으니까 그랬대.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 그뭐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졌죠,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아마 잃은 거다 복구했을 거예요. 투자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 이거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서 가시라는 거예요. 유료 방송 저녁 강의 하면서 올바른 길로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갈수 있다. 자, 이벤트 할때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전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제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주고 얼마나 공부를 해서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는지 그걸 깨달으셔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을 갔을 때 여러분은 행복 투자가 되고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노래 한곡 듣고 마치고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또 다음 주.